우리가 계속해서 이 바울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예정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요 바울 시리즈를 하면서 바나바에 우리가 집중했어요. 바나바에. 오늘은 시므온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시므온과 그 가족들이 이 주님께서는 신기한 게 지금 바울도 바나바도 시므온도 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다 교포들이에요. 디아스포라들이 이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이민 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구브로에서 태어난 분이 바나바 아니에요? 이 시므온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구레네에서 태어났어요. 이분은 구레네라는 나라는 지금 같으면 리비아에 리비아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리비아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예. 바나바는 디아스포라였지만 이분은 디아스포라로서 항상 구브로에 산 것이 아니고 주로 예루살렘에 와서 살았어요. 이분은 왜냐하면 자신의 가족들이 여동생도 마리아도 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사업하셨던 분들이 부동산 사업.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디아스포라로서 주로 예루살렘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3년 공생애 시대에도 예루살렘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예수님과 안면이 있었던 분 같아요. 이 바나바는 예수님과. 왜냐하면 이 바나바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겼던 분이었거든요. 자기 집을 제공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거기에서 좀 쉬게 하시고 또 제자들도 그 댁을 방문하면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서 모임을 가지고 또는 식사도 같이 하고 성만찬도 거기서 우리가 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자기의 그 시스터 때문에 제자들과도 좀 교분이 있었고 예수님과도 교분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마지막 유월절 이제 성만찬 때는 그게 역사적 사건 아니에요? 거기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짐작하기에는 바나바도 거기에 같이 앉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특별한 분이에요. 이 바나바는 예수님이 성만찬 끝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장면도 바나바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가론 유다가 배반할 것도 이미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 끝나시고 가야바 뜰에 이제 가셨을 때도 바나바는 멀리서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허락하실 때도 바나바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서 십자가를 메고서 골고다 행을 하셨어요.
이때도 분명 바나바가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이 유월절 날이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있죠? 이 3대 절기가 되면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요걸 3대 절기라고 그러죠. 요 3대 절기 때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날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엄청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약 한 150만 명 정도가 그 도시에 꽉 차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큰 잔치 날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깨에 지시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걸어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열두 제자들께서는 좀 멀리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거기에 군중 속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바나바는 제 생각에는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중에 특히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시므온, 리비아의 출신 시므온, 이 사람은 아주 가까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 시므온만이 아니고 시므온과 그 사모님 그리고 두 아들들, 그 성경에 보면 그 아들들 이름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와요. 어머니와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퍼라 그래요. 예, 알렉산더와 루퍼예요. 이 두 아들들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바짝 거기에 붙어서 갔던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를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바나바가 그 당시에는 시므온과 그 가족들이 앞에 있는 거를 있었지만 보질 못했죠. 바나바가. 그렇지만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것도 이분이 다 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이런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시므온을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시므온은 바나바가 옆에 있는 것도 몰랐죠. 서로가 모르는 사이니까. 지금 거리에서 시므온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 미는 걸 이제 보고 있었는데, 예. 이렇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 예수님이 이제 무거워서 넘어지시니까 시므온에게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이 일들을 일으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봐요. 이 시므온이 이렇게 딱 이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주변을 한번 보세요. 바나바도 그 주변에 있었고 열두 제자들은 조금 멀리 있었지만 열두 제자들 중에서 요한이 항상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옆에 있었어요. 요한이. 그래서 열두 제자들 중에서도 요한이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있은 것으로 성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또는 25절
요 25절, 26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도 바로 밑에 어머니 마리아와 옆에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곤 요한에게 우리 어머니 잘 모셔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지금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이에요. 이런 가운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갔던 시므온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므온도 분명 예수님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을 거예요. 시므온도. 그건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고 십자가를 메고 갔기 때문에 시므온이 있었다면 항상 그 사모님과 두 아들들도 같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 신비스러운 거예요. 오늘은 이 시므온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좀 같이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대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이게 우리 공부했지만 창세전에 디자인된 삼위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신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다. 예. 창세전에 이 하나님의 신비를 디자인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신비를 디자인하신 이 디자인에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이 십자가를 몸소 어깨에다 미고 간 분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이 시므온 한 사람이.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신비를 디자인하신 그 신비를 직접 몸소 경험하는 일, 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을 직접 하신 분이 시므온이,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으셨던 분은 세상에 시므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분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분. 자, 이것이 결코 우연일까요? 이제 보면은요, 우리 항상 신학에서 이 예정적 측면의 그런 각도로 보는 신학이 있고 또는 알메니안주의적인 사람의 그 자유의지와 인간 책임론적에서 볼 때는 인간 책임론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을 어떻게 보냐면 우연적인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고 어쩌다가 그렇게 거기에 갔다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단편적 시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좀 더 큰 시각에서 볼 때는 이것은 우연이 결코 아닌 거예요. 또는 같은 크리스천들이지만 이분이 운이 좋아서 아, 이렇게 되었다 라고도 보는 분들도 없잖아 꽤 많아요. 운이 좋아서 하나님 자녀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지 않죠? 예.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므온이란 양반을 이미 예비하셨다가 이분이 때가 되어서 유월절 때에 예루살렘에 오게 하고
또 온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그 많은 군중들이 구경 갔는데 이분은 아주 코 밑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인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황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담대히.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항상 이 성경 구조 잊지 마세요. 예레미야서 10장 23절이.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묵상을 자주 해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냥 적으세요. 한번 이 말씀 한번 자기 손으로 적으세요. 예레미야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니 그랬어요.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니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했어요. 이것보다도 더 솔로몬이 깨달은 고백이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잠언 16장 9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계획해서 가지만 그때도 성령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항상 묵상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대단히 기뻐하세요. 너 나의 자존심을 높이는구나.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예수님의 반응인 거예요,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항상요,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여기와 앉아있는 것도 이것이 내가 앉아있는 게 아니군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네요. 이 믿음이.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항상 묵상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하셨구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지금 이 시므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도록까지 인도를 이렇게 쭉 하신 거예요. 시므온의 라이프 속에서. 우연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묵상하는 게 어떻게 시므온을 그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시므온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왜냐하면 이 시므온이라는 이 양반이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세운 교회고 나중에 잠깐 바울도 담임 목사가 됐고 이 안디옥 교회는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전초 기지가 됐던 교회. 이 교회를 개척해서 최초 담임 목사가 되신 분이 이 시므온인 거예요. 엄청난 분이에요. 이 시므온이.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끔 됐고 그 십자가 지는 사건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일곱 가지의 마지막 칠언이라고 그러죠. 직접 하시는 말씀을 직접 다 들었고 이분이 열두 제자들은 요한 빼놓고는 듣지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씀도 시므온은 아주 분명하게 가까이서 다 들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예. 이 시므온이 이분이 이것 때문에 나중에 120분도 마가의 다락방에 회원이 됐을 거고 이 가족들이 다가 그러니까 최초 크리스천 그룹이 되었고 이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었지만 시므온이 열두 제자들처럼 주류는 아니고 비주류로 하나님께서 딱 세워놓으신 사람이에요. 비주류로. 그것도 이민자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시므온을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나? 이게 우리 질문인 게 어떻게 이 사람을 그럼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다 적용이 돼.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아, 시므온을 창세전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부모님을 구레네로 이민을 시켰구나. 여기까지 저는 보는 거예요. 아, 부모님을 그래가지고 디아스포라를 만들었구나. 그래야지만 디아스포라가 돼야지만 로마 제국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요. 그뿐 아니라 이 부모님들이 이 열심히 유대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들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시키셨구나.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3대 절기 때마다 이 3대 절기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딱 나와요. 3대 절기가 신명기 16장 16절에 유월절, 그 다음에 뭐예요?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그래요. 일곱 절기 중에서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디아스포라들은 신앙심이 투철한 분들은 요 3대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시므온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이제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을 때도 똑같이 부모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유월절에 돼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이분이 유월절 아침에 예수님이 9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아침 새벽에 이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지금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 예수님의 그 메고 가는 십자가를 메고 가는 모습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것도 다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이 사람이 가까이서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시는 부분들 다 목격하고 예수님만이 아니고 그 사모님도 따라서 그 두 아들들도 그 예수님의 그 아파하시는 그것을 예, 이것을 다 보면서 따라갔고 이 사모님과 이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이 십자가를 대신 미는 것도 다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골고다로 가서 이제 십자가에 아침 9시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장면도 다 봤고 아주 가까이에서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는 6시간 동안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모습도 다 보고
이분이. 그리고는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 말씀도 귀로 분명하게 듣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것도 이분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보고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그래서 그 시체를 받아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도 다 받고 그때 니고데마도 가가지고 향유를 뿌리는 것도 다 받고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그냥 실제로 다 본 분이 가까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다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120문도석에 들어가서 초대교회의 비주류 그룹에 들어간 그러한 특별한 은총받은 분이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주후 32년에 이 바울을 통해서 스데바니를 이제 순교케 하고 33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쑥밭이 되는 그래서 다 흐트러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지도를 그리면서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분을 성령님이 이분을 어디에다 인도했어요? 안디옥으로 인도케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요. 그 안디옥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분이 개척교회를 한 거예요. 이 개척교회를 했을 때 그곳에 있는 외국인들까지도 복음화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꽤 커진 거예요. 성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꽤 커지니까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지금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간 저 비주류의 시므온이 지금 어느 정도 교회 사이즈가 크게끔 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요청하는데 우리가 바나바를 그 위에 파송하자.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올라갔어요. 바나바가 파송이 되자마자 바나바가 거기에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에게 또 이 시므온에게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면 이 우리를 핍박했던 저 사울 저 사람 지금 엎어지면 코다할 때 그 옆에 다수에 있는데 그분 모셔다가 같이 동역해라 라는 메시지를 받고는 이제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해가지고 모시고 왔잖아요. 와서 이제 다섯 명이에요. 바나바가 이제 지도자가 됐고 시므온은 참 훌륭한 분인 게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었을 때 시므온은 바나바를 담임 목사님으로 본인이 모시고 본인은 부목사님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사역을 했잖아요. 예. 이런 사역을 하면서 시므온에게 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내보내라. 그러니까 시므온이란 이분은 뒤에 숨어서 이 로마 제국 복음화라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선별된 사랑하는 두 종들을 세워주는 일을 하면서 본인은 숨어버리는 이러한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은
자기와 같이 일하는 루기오와 마나엔과 같이 이 바나바를 세워주고 바울을 세워줬던,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구부로로 해서 1차 선교여행을 보낼 때 뒤에서 물질 되어주고, 분명히 물질 없으면 못하잖아요. 물질은 항상 필요한 거예요. 물질 되어주고 또 기도로 밀어주고 또 교회의 모든 인적 자원들, 영적 자원들, 혼적 자원들 가지고 이분들의 이 선교를 도와주는 일에 앞장섰던 지도자가 요 시므온이었던 거예요. 시므온. 1차 여행 이렇게 끝난 다음에 우리 알잖아요. 예루살렘 총회로 내려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시므온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바울 선생님 당신의 신학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 시므온이 내려가십시오. 우리가 내려가는 경비 다 대야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바나바 선생님을 붙여드릴게요. 그래서 시므온이 뒤에서 다 이렇게 일들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성서에 보면 시므온이 이렇게 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뒤에서 숨어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예루살렘 총회를 끝내고는 바울 신학이 정돈된 후에 인정받은 거죠. 올라와서는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35절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다시 말했지만 시므온이 이 바울을 잠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또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뒤에서 세운 것만이 아니고 뒤에서 물질 대주고 인적 자원, 혼적 자원, 영적 자원을 다 이렇게 보태주는, 이렇게 보면 숨어서 뒤에서 서브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일들을 했던 분이 시므온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이 세움을 받으면서 시므온의 가치를 내 생각에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혜택을 받을 때 이 혜택이 그냥 자동적으로 오는 걸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그 속성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은 선교 마인드가 투철했고 바나바도 마찬가지니까 바울이 1차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총회 끝나고 갈라디아서를 다 저술하시고는 주 50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나바에게 바울이 제시를 해요. 바나바요, 우리 1차 여행 갔다 왔잖아요. 우리 2차 여행 떠납시다. 이번에는 어디를 가냐면 우리가 1차 여행 다녔던 그곳을 다시 한번 섭렵합시다. 섭렵하면서 그곳에 우리가 심어놓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조그마한 가정교회들을 우리가 방문하면서 그분들 격려해주고 도와줍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제시를 했어요. 누구한테요? 바나바에게 제시를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말을 듣고는 제안하는 거예요. 사울아, 우리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을 받은 거예요. 예? 열을 받아가지고 그 젊은이 절대로 안 데려가요. 그러는 거예요. 중간에 예? 나한테 무례하게 행동한 그 형제 나 안 데려가겠다.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거기 15장 3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심하게 의견 대립이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심하게 두 분이 의견 대립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명한 종들이라고 그래서 심하게 의견 대립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이 두 분의,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강의할 때 이 두 분을 어떻게 해석해 드렸어요? 바울은 영어로 말하면 task-oriented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job-oriented, 사명 중심적인, 우리는 로마 제국 복음화를 해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졌던 분이고, 바나바는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을 항상 염두에 두는, 그렇다고 사람, 주변 사람, 우리가 지금 마가가 저렇게 한번 자기도 후회하고 있는데 저 사람 살려주는 의미에서도 데려갑시다. 그 person-oriented, job-oriented와 사람-oriented라는 건 그게 그쪽 중심으로, 사람 중심이냐 사역 중심이냐, 이 둘로 갈라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 성령님께서는 둘 다가 필요한 거예요. 둘 다가. 그러니까 하나가 기다 아니다가 아니고 저는 항상 이 양면을 다 보는 그러한 것을 저는 깨닫고 제가 실천하려고 저도 노력을 해요. 이것 때문에 이 유명한 두 영적 거장들이 이것 때문에 결별한 거예요. 39절에서 41절에 보면은 결별을 어떻게 했냐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딜 갔냐면은 구브로 선교를 했어요. 구브로.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선교하고는, 참 성경 누가가 뭐냐면 구브로로 갔더라 딱 그려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바나바의 거취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 후부터는 바나바 이야기가 딱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누가가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바울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주로 이제 구브로 지역을 선교하시다가 주후 61년에 거기에서 순교 당하셨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자, 그렇게 바나바는 자기의 사명을 바울이 선교사로서 자리매김을 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충분히 하시고는 이분의 사명은 이제 끝나서 주님 나라에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보다 못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동안에 그 후에 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 하늘나라에 다 기록이 될 터인데 바나바가 같이 상급을 나눠 가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이분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결별을 하고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때 신라를 데리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6장부터 보면은 거기에 따라간 분들이 또 있었어요. 누가도 따라갔고 디모데도 따라갔고 기타 여러 분들이 같이 갔던 것으로, 2차 여행 갔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때 따라갔던 분들 중에 한 분이 누굴까 보면은 이제 시므온께서 파송한 거예요, 바울을. 그러니까 뒤에서 물질 대고 기도 대고 인적 자원들을 시므온이 다 이렇게 대준 거예요, 바울한테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낼 때도 그렇고 누가를 보낼 때도 그렇고 그분들 교통비와 그분들도 가족 남아있는 가족들 생활비도 다 대줘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선교사 하나 내보내는 일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선교를 해보면 뒤에서 들어가는 모든 일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시므온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중에 내가 지금 항상 관심을 두는 게 시므온이 자기 사모님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이 사모님을 2차 여행 때 바울에게 붙여주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두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두 아들들까지도 붙여서 이제 바울 선생님과 선교여행을 가게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갔냐면은 구부로는 바나바가 갔으니까 안 가고 육지를 해서 자기 고향 다소 쪽으로 가가지고 1차 여행 때 여행했던 곳을 다 섭렵하고 그리고는 어떤 분들은 섭렵할 때 디모데를 불렀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디모데가 그때 어떤 그건 그걸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이 거기에서 지도를 그리면 여러분들 지도 이제 상상하죠. 아시아 쪽으로 간 게 아시아. 그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이분이 구부로를 안 가곤 이렇게 가가지고 자기가 개척했던 1차 여행 때의 모든 데를 갔다가 여기가 이제 아시아죠. 이쪽으로 갔어요. 지금 2차 여행이 2차 여행. 그래서 2차 여행하면서 이 그룹들 데리고 이 그룹들 속에 누가 있어요? 시므온의 사모님과 두 아들들도 거의 같이. 예, 우리가 지금 초점을 시므온에다 지금 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아시아의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쫙 개척 다 하고 그리고는 그 2차 여행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마게도니아 비전을 봤죠? 이 동네가 여기 마게도니아 아니에요? 마게도니아 환상을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마게도니아로 이제 넘어간 거죠. 여기가 이제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선이거든요, 여기가. 지금도 이스탄불이, 거기 가면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선 아니에요? 이스탄불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경계선이.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 가가지고 무슨 교회를 세웠어요? 제일 먼저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이렇게 데살로니카 교회, 여기가 지금 그리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데네 교회, 여기 고린도 교회, 빌립보, 여기 데살로니카, 아데네, 여기 고린도. 이렇게 우리 다 알죠? 영상으로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런 게 이게 언제예요? 지금 1차가 46년에서 48이고 1차가 2차가 지금 50에서 52년에 여기가 2차 지금 2차 성경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럴 때 무엇이고 다녔던 분들 중에 그 사모님하고 두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세요. 네.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이 선교행을 그 유명한 교회들을 이때 다 2차 때 개척해 놓은 거예요. 그 유명한 교회들을 2차 때 개척해 놓고 이 사도 바울의 이 그룹들이 어디로 다시 귀환했어요? 이분들이 여기 안디옥으로 귀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이 미션 센터였고 거기에 센터장이 누구예요? 시므온인 거예요. 센터장이. 그러니까 시므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주님의 그 큰 일을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고 또 이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고 뒤에서 교통정리해주는 일을 하면서 자기 가족까지도 거기에 참여시켰던 이런 훌륭한 분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사모님까지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바울이 이런 말하죠. 그 사모님은 내 어머니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머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니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선교지를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뭐 빨래도 해주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또 어머니 역할 뒷바라지 다 해주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 남편은 뒤에서 물질을 대고 또 이 남편은 교인들이 기도와 물질을 대도록 계속 주일마다 설교해주고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이분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시므온이. 그러니까 엄마, 엄마 이렇게 불렀던 모양이에요. 이 말은 연세도 시므온이 바울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니어예요. 시니어. 젊은 분이 아니에요. 시니어이기 때문에 그 부인 사모님도 나이가 바울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불렀던 어머니라고. 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해서 탁 끝내서 본부로 돌아온 거예요. 본부로 돌아와서 이분이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53년에 또 이제 3차 선교여행 떠나죠. 3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안디옥에서 또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개척한 교회들을 쫙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은 항상 자꾸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비전 넣어주고 그 일이에요. 저도 그 일들을 지금 과거 30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3차 여행을 딱 떠날 때 떠나자마자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떠나냐면은 아하, 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려면은 이 안디옥이 너무나 떨어져 있다. 거리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략가이기 때문에 미션 센터를 여기가 로마거든요. 이 로마 있는 가까이에요.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강의에서도 그랬죠. 이분의 생각은 미션센터를 어디로 옮기려고 생각했어요? 에베소로 옮기려고, 에베소로.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서 이 로마까지. 그러니까 이 미션센터의 전략가예요, 전략가. 그래서 이 에베소로 미션센터를 옮겨야 되겠다. 근데 미션 센터를 이쪽으로 옮기겠다 했을 때 시므온이 섭섭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가 막히게 시므온이 이 미션 마인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 옮기자 아마 서로가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모든 인적 물적 모든 자원들을 이제 새로 이쪽으로 옮기려고 이제 같이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옮겨서 이분이 3차 여행할 때 보면 3차 여행하자마자 여기 들리지 않고 직접 에베소에 간 거예요. 이분이 3차 여행은요. 직접 에베소에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신학교 하나를 오픈한 거예요. 항상 지도자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학교 이름이 뭐예요? 두라노 서원인 거예요. 요 53년에 두라노 소원을 보면 이게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그 말이 딱 나와요. 두라노 소원을 만들어가지고 요 55년까지 요 2년 동안 두라노 소원을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첫 성경학교 첫 신학교회 성서에서 보면요. 에투라나 소원이 이때 우리 사도행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 지역의 지도자감들을 약간 내가 볼 때 한 100여 명 정도 불러다가 2년 동안
바울이 딴 데 안 가고 2년 동안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밤낮 없이 교육을 시켰다 그랬어요. 지도자들을 2년 동안. 예. 그러니까 이분의 그 전략은 교회만 개척해 놓으면 안 된다. 그 지도자들이 양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2년 가까이 집중적으로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약 한 100명 중에서 한 30명 정도를 이 로마로 파송한 거예요. 로마로 여기. 예. 로마로. 나머지 한 70명은 각자 교회로 다 다시 보내고. 그때 우리 알다시피 그 한 30명 파송된 선교사들의 이름이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는 언제 썼냐? 여기 57년에 썼잖아요. 이때 로마서 16장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를 로마를 향해서 쓴 거거든요. 이게 고린도에 있을 때 쓴 거거든요. 57년에.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이미 복음화된 기독교인들, 특히 이분이 55년에 졸업생들 한 30명을 로마로 파송했거든요. 졸업생들을. 그래서 로마에 이미 로마 도시에 이 두라노 학교 졸업생들이 선교사로 파송돼서 여기저기에다 개척교회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예. 그 로마서라는 게 뭐냐면 로마에 있는 이 자기 제자들이 개척해 놓은 그 크리스천 그룹들에게 주로 편지를 쓴 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쓴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16장 마지막에 요 30명 자기 제자들에게 안부를 묻는 이야기. 수고한다, 수고한다 하고. 그럴 때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이미 거기에 가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피플들 아니에요? 이분도 거기 다 가 있어요. 자세한 건 우리 로마서 우리 강의를 공부하시면 다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거기다 관심 두는 게 뭐냐면 그 30명 중에 16장 13절이죠. 뭐냐면 시몬의 사모님과 아들 알렉산더와 루퍼 중에 두 번째 아들 루퍼 이름이 나와요. 그 이거 30명 중에 사모님과 둘째 아들 루퍼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안부 특별히 전해달라.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 사모님은 내 어머니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시몬이 대단히 훌륭한 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유일한 인간이고, 그렇죠? 로마 제국 복음화에 귀한 선교센터를 만든 분이시고, 안디옥 교회를. 그뿐 아니라 일꾼들 바나바를 세우시고 거기에 바나바를 통해서 함께해서 바울을 세운 분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바울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물질과 기도와 모든 것을 다 뒤에서 도와주고, 심지어는 자기 와이프까지 아들들까지 바울에게 주신 이 사역에 도움이 되라고 헌신했던 분이 요 시므온인 거예요. 시므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아하, 바울이 아무리 모태에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로마 제국 복음화의 종으로 예정되었지만,
되었지만에 아무리 했지만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바울은 바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자질도 자원도 모든 부분이 그분만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여기서 있는 황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준비된 동역자들, 도우미들을 꼭 붙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의 일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철저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다 하면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항상 자기의 부족함이 노출되게 하고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조해주는 그것을 약한 부분을 보태주는 사람들을 항상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 제국 복음화라는 큰 그림 속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분에게 바나바도 붙여주시고 특히 시므온 가족을 붙여주시고 또 이분에게 디모데도 붙여주시고 누가도 붙여주시고 두기고도 붙여주시고 심지어는 로마서를 들고 갔던 베베 자매도 붙여주시고 디도도 붙여주시고 또 사업가 출신인 브리스킬라 아굴라도 붙여주시고 또 사업가 출신인 루디아도 붙여주시고 이렇게 각 방향에서 특기를 가진 분들을 이 큰 그림 이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 중에 특별히 붙여주신 큰 인물이 제가 볼 때는 시므온인 거예요. 시므온.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현장에서 이렇게 뛰었지만 바울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뛰면 분명히 나에게 면류관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공부했죠. 면류관이 뭐냐면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을 베드로도 그러고 야고보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이런 면류관을 우리가 받는다 했을 때 요분들만 받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이분들이 바울이 받아야 할 이 면류관들, 베드로가 받아야 할 이 면류관들, 뒤에 이름 없이 뒤에서 이분들이 일을 하도록 도우미 역할을 했던 이미 숨겨놓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분들도 똑같이 이 면류관들을 나눠 가질 것으로 저는 확실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은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디모데 역할도 하시고 베베 역할도 하시고 브리키셀라 아굴라 역할도 하시고 디도 역할도 하시고 루디아 역할도 하시고 바나바 역할도 하시고 시므온 역할도 하시고 각자가 주어진 역할들을 하시기를 바라요. 예, 비교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저희들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 속에서 조화를 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주셨어요. 성품도 다르게 은사도 다르게 배경 모든 교육 수준도 다르게 가정 수 모든 것이 다 다르게 주셨지만
큰 그림, 오늘날 우리의 큰 그림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그룹들은 서로가 다양한 것을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며 세워주며 격려해주며, 격려가 대단히 중요해요. 상상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우리 아미교회 교인들이요, 서로 인정해주고. 왜냐하면 주님이 이 아미 선교 공동체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각자가 주어진 사명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른데, 서로가 다른 이 안에서 하모나이즈 하는 일이, 예, 하모나이즈. 그러니까 harmony in diversity,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하죠. diversity라는 건 다양이에요. 다양 속에서 harmonize 하는 이 복된 자. 제가 보니까 시므온과 그 가족이 이런 harmonize 하는 일에 기가 막히게 사용받았던 특별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게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해 보세요. 이 시므온,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한번 마지막으로 노트에다 적어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이 시므온은 제가 볼 때 바울이나 바나바와 같은 동급의 인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숨겨진 분이었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보다도 더 훌륭한 분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몇던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보통 영광이 아니죠. 두 번째로 이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냐면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는 첫 선교 기지를, 선교 센터를 개척했던 분이. 세 번째는 이 선교 센터에서 이분이 거기에서 디렉터 역할을 하시다가 바나바에게 그 디렉터 역할을 양보했던 훌륭한 분이세요. 바나바를 세우기 위해서. 네 번째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첫 로마 제국 선교사로 파송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파송을 했어요. 파송했던 분이. 다섯 번째로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또 겸손하게 바울을 잠깐 디렉터로 세웠던 분이 바울을. 여섯 번째로 이분이 바나바와 마가를 구브로로 선교사로 파송했던 분이, 이분이 바나바와 마가를. 일곱 번째로 바울과 누가와 디모데와 이 팀들을 2차 선교여행하도록 파송했던 분들이, 1차도 파송했고 2차도 파송했던 분이. 그뿐 아니라 2차 선교여행 끝난 다음에 여덟 번째로 이 선교사 팀들이 와서 선교보고를 할 때 대단한 환영 예배를 드렸던 분이, 환영 파티가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상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보고서 기뻐하셨겠어요? 항상 예수님의 시각에서 모든 사물을 보시길 바라요. 아홉 번째로는 우리 보면은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이 사모님과 두 아들들을 두라노 소원에서 신학 훈련을 시키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특히 그 둘째 아들과 사모님이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의 선교사로까지 가도록 허락하신 대단한 남편이고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열 번째로는요, 온 가족이 다가 이 로마 제국 복음화에 헌신했던 특별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 지금 오늘 우리가 명시했던 이 다양한 분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뭡니까? 로마 제국 복음화에. 그렇죠? 이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해가지고 예비시키셨다가 만나게 해서 동역해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 한마디를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만나게 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공간에서 또는 화면을 통해서 이 만나게 할 때는 분명 하나님의 숨겨놓은 뜻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주어진 그 탤런트와 주님이 주신 그 조합과 모든 것을 가지고서 나와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한 그룹이라는 그 그룹 의식을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 리더로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단점들 그대로 이렇게 내 눈에 보면서 다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냥 단점까지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게 제 마음이에요. 장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가 이런 스피릿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을 섬기시기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특별히 심우원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치심,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메시지가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므온의 그 삶 속에서 가족까지 다 이 로마 제국 복음화에 헌신케 하신 이 엄청난 복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었던 그 특별한 은총 받은 이 시므온 주님의 귀한 종, 이런 은혜를 우리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바나바에게 주셨던 그 은총,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총, 시므온에게 주셨던 그 은총, 디모데에게 주셨던 그 은총, 심지어 베베에게, 두기고에게 주셨던 그 은총, 우리에게 딸을 따라서 그 분량에 맞춰서 주심으로 그 다른 은총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비전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만남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으신 분야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안 그러면 사업일까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어떤 비전일까요? 그것도 이겠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의 재림 전에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때에 추수 일에 직접 간접으로 깨어서 준비하라고 분명히 감람산 설교에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이 직접 이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미전도 족속들 제가 매주마다 목회서신에 거명하지만 그 나라들을 항상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를 제쳐놓으세요. 그것은 주님이 다 아세요. 제쳐놓고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지금 요구하는 일에 한번 투자해 보세요. 매일매일 핸드폰에 적혀있는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내가 여쭙지도 않은데 물어보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데 주님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체험하게 돼.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먼저.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내가 알아서 해줄게.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제 삶에 저는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족들 떠나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저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해요. 그런데 내 가족들 주님이 잘 인도하세요. 그러니까요, 살아계신 이분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분의 일에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시각을 바꾸세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작 해서 내 가정 문제, 내 자식 문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우리 AMI 팀들은 오늘 우리가 지금 거론하는 이 유명 인사들 심지어는 베베 자매까지 다 이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뛰었던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 대열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저희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이 메시지 성령님이시오 성령님이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그룹을 통해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